그거. 아 괜찮아요. 그거. 아 드셔 이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렇지. 알았어. 언니 밥이 너무 잘 됐어. 잘 됐어? 근데 나는 고기에는 항상 실패해. 갈비는 너무 불에 너무 오래. 맨날 태워 먹어. 덕분에 뭔지 알아? 왜? 이게 다 태워 먹고 3분의 1 남은 거야. 3분의 1만 갖고 온 거야? 맛은 좋아. 양념은 맛있겠는데. 그럼 맛은 갈비가 더 나아. 어머나 아버님 멘트 봤어? 아들이 등심을 구웠는데도 그래도 갈비찜이 더 맛있어. 어머님 맛이 안 나. 와 진짜 맛있어. 이거 오늘은 1등이야. 아 두부조림. 어머 부부 두부조림. 오늘은 아 맛있겠다 두부조림. 언니 얼른 드셔. 이상하게 너도 먹는 입만 보고 싶네. 너도 먹는 입만 보고 싶네. 이게 참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진짜. 예? 아 그냥 죄송스럽죠 제가. 네. 마음이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님. 네. 항상 엄마보다 잘 먹고 잘했으니 걱정하지 마. 아들들이 항상 그러잖아.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방송에 나오는 걸 보니까 뭐 영양제나 자꾸 털어먹고 아, 먹는 게 없는 거야.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속상한 거야. 너무 속상한 거야. 엄마 친구들이 전화 그 텔레비 나오는 걸 보고 막 좀... 엄마한테 막 뭐라 그래. 아들 좀 먹을 거 좀 해다 먹이라고 막. 아니 그게 내가 먹고 있는 것들이 또 막 오트밀 이런 게 서양에서 먹는 서양 아침이래. 넌 동양인이다. 넌 그래 넌 동양인이다. 어머니 입장에서. 아니 그러고 나서 뭐 장이 뭐 어쩌네 저쩌네 뭐 설사네 그러니까 엄마가 속상하지. 그렇지. 고기를 아니, 먹었을 때 가끔 설사를 한다. 우리 식구들은 장이 나쁜 사람이 뭐 없는데 웬일인가 싶은 거야. 항상 네.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지? 맞았어. 그지 말... 엄마, 아빠만 건강한 알았어. 아, 우리는, 우리는 알아서 해. 응, 어, 알았어. 나는 동혁이가 조금 걱정돼. 아니, 형이 걱정돼. 아니야. 서로가 서로 만나더라고. 그래서 다시 수지로 들어와서 가까운 데 살면서 매일 오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오고 싶을 때 와서 챙겨 먹고 가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항의를 해봤다니까? 아니, 하지 마. 아니, 다 좋은 오니까. 말씀이십니다. 우리 아빠 친구들이 결혼 안 해가지고서 혼자 산다고 막 그래서 내가 가슴이 아파서 그러지. 결혼이 소망이죠. 이렇게 같이 앉아서 먹으니까 밥 너무 좋다, 그지? 동혁이 집에서 그래도 이렇게 먹으니까 좋네요.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먹어. 좋네. 근데 우산이 저도 편해요, 가면은. 편해. 아니, 내가 그 스님한테 물어봤는데 그 집이 터가 그렇게 좋대. 큰 돈을 수준을 많이 믿는 집이에요. 기가 막혀. 힘다니까. 자, 좋은 집으로 가, 이제 빨리. 이제 치울 테니까 엄마 아빠 이제 가. 오늘 병원 갔다 왔으니까. 치고 와야 되는데. 아유, 내가 치울게, 엄마. 엄마. 엄마 아빠 이거. 아이고 좋다. 오늘 홍삼이야. 나는 산삼 주는데. 아예. 우리 손 모니터 주는 거예요.